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김종철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제도에 대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해야 준비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탄핵 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탄핵 제도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 제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위반 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준비가 무엇보다도 긴절하게 요청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 제도의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가 예정되어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3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무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행위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 산업 현장 등 방문 행위나 뭐 준공 행사 등에 참여하는 행위, 국민과 관련되어져서 발언을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 및 헌법의 어떤 위반이 필요한데 이때 헌법이라고 하면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때 헌법 위반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들 대표적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되어져서도 연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그런 어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 혹은 탄핵 심판의 사유가 되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법률도 위반의 어떤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때의 법률이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고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배라 함은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고의뿐만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도 위배 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위배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즉 탄핵 소추의 법적 효과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탄핵 소추를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어떤 조사에 기초해서 법적 논거에 근거해서 충실히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를 분명히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회에게 맡겨진 중요한 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치기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사유를 엄밀하게 정립하는 것이 요청되어진다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탄핵 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법 규정에 대한 판단이나 탄핵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에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점도 또 잘 유의해야 합니다. 소추 사유, 소추가 어떤 방향, 어떤 안건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는지는 국회의 어떤 소추가 매우 중요한 기둔이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점 또한 2004년 판례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잘 제시해야 하고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 절차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발언가 있게 되면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아니한 때는 그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본회의에서 어떤 시점에 의결할 것인가 이 시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법 규정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보면 의결은 말씀드린 바대로 국회 재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아까 모두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200명 확보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하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원 구성이 그렇게 만만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핵 소추 의결에 있어서 일단 이 3분의 2의 어떤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사전에 철저하게 되어야만 탄핵 소추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한 석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이 모든 노력과 국민들의 열망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추 의결서가 의결이 만일 된다면 그 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 즉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런 탄핵 소추 의결과 계류의 효과는 제가 14페이지 자료집에 적어둔 것처럼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이 권한 행사뿐만 아니고 피소수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이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해서
불가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적극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의결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야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도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의결 시기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소추 후에도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탄핵 철회가 있고 다음에 하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화야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이런 정치적 타협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의결의 결과 화야라는 방법은 어려워진다 법적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심판 계류가 되어집니다. 이때 이 심판 청구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세한 의견은 현재 헌재법 제40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하면 탄핵 철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였던 정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점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요건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는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진행되어질 수 없고 그러므로 현재법 제51조의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절차법으로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과 말씀드린 바대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의 방법은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헌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정정족수인데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인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현재 재판관 9인이 정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혼이 있게 되면 그 공석 결혼은 탄핵 반대로 법적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현재 박한절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13일 날 이 날짜가 좀 잘못될 수 있는데 1월 말인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그 임기가 만론되어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탄핵 심판이 이때까지 간다라고 예정이 된다라면 두 분은 탄핵 심판에 관여하기 힘들고 이 두 분의 의사는 탄핵 반대로 당연히 법적으로 의제되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재판관 2인의 반대만 당시 현직 재판관 2인의 반대만 있어도 탄핵은 기각 결정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판 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 규정은 준시 규정이로서 180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기간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준수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2004년 판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은 탄핵 소추 사유로서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의 효과가 생기는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 위반에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고 그 기준 적용의 방법으로 법익 형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익 형량의 방법으로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파면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고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으로 결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반대축으로 해서 형량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헌법소유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새기고 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이 상실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보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들을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적용은 그 전제가 국회 등의 조사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중간수사 발표나 언론에 의혹 제기된 것을 만일 사실로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용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수행상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판결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 직무수행상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위반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헌재가 제기한 이 탄핵 소추 사유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 그대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헌법 규정이나 제도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어지고 이번에 현재 어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판 이루어지게 되면 이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히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4년 결정의 경우 헌재는 대통령의 선관위 폄하 발언이나 신임 국민투표 제안 행위 같은 것들이 헌법 준수 의무 위반이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유들은 헌법 준수 위반 혐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탄핵 소추 사유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04년 경우와는 달리 이번 사안의 경우 사실은 이것을 좀 엄격하게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나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확보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기본 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 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 현재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어떤 구체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것과 원리를 보면 민주공화국 원리에서 도출되어지는 책임정부, 공개정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 원칙이고 그런데 우리 현행헌법은 국민주권을 국민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고 국민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대표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제 원리에 따르면 국민대표기관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심판과 각 국가권력기관 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 제도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고 지금 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그 법치주의적 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공적 제도가 아닌 무자격의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수행을 의존하고 국가 과제가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원리가 요청하는 책임정부, 공개정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대통령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더불어서 행정권의 기속처를 미국 헌법과는 달리 대통령 1인에게 기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미국 연방의 어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직접 수여되지만 우리 헌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라는 집단적 헌법기관에게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반으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어민이 정부의 속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등의 보좌를 받고 그 집행기관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절차들이 거의 무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에 대한 뭐 국회의 어떤 동의권이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재청권 등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어떤 부서권도 충실히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권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운영으로서 이러한 정부 내 헌법기관에 의한 절차적 견제권과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한 법치행정원칙에 따른 국정수행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국정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해외 순방 중 전자결제를 해서 처리한다라거나 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한 것이죠. 그런 행위라거나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후보자 이번의 경우에 김병준 후보자에게 재청권을 부여하고 그 재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박성주 국민안전장관 내정 사례가 지금 내정을 그 당사자가 사퇴를 했지만 절차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회의 모두에 이종걸 의원께서 오늘 뭐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관련된 그 논의들이 일부 헌법상의 절차 없이 체결되어지는 절차들이 밟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서의 헌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들인데 이 경우 검찰 수사가 그리고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사건으로 밝혀진 사안들만 보더라도 재벌 총수를 독대를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재벌 천하적 정책으로서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중지하는 반면 노동구조개혁이나 원샷법 등 그런 어떤 재벌 친화적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행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모금활동 지시 및 동료 그리고 정유라 동창 학부모 업체 납품 영향력 의혹 다음에 하남체육시설 관련된 것 관련되어져서 롯데의 75억 추가 출연 요구 의혹 다음에 광고회사 강탈 연류 의혹 다음에 대기업들에서 광고 수주 영향력 행사 의혹 그리고 KT 등에서 차은택 등의 어떤 지인 인사 청탁 의혹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대성으로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부정부패 행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자료지에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언급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소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 인정과 관련된 부분 그와 관련되어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포괄적 뇌물수수 인정 법리가 대부분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보면 대통령은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총괄적 직무 수행의 지위에 있고 구체적으로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는 특별히 업무 위반 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뇌물은 대통령 직무에 관하여 공유되거나 수수한 것으로 촉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포괄적 뇌물 수수의 법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금 등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법리들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번의 경우 대통령의 부정부패 행위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나 정책 수립 예선 책정에서 국정문란이나 문체부 인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무 담임과 직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한 사안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공무단인 민간기업의 임원을 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사실적 권력 행위를 행사한 점도 헌법상 권력을 행사하여 오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기 수입 등과 관련된 로비 연루 의혹이나 12, 18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불투명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직무 수행상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 사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지지만 간략하게 그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검찰 발표와 관련된 사안만 보더라도 정호성 관련되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에 해당하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 경제수석과 관련되어져서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나 삼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이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사권의 오남용이나 증거인멸 의혹이나 개인 범죄 행위에 대한 변호 과정에서 민정수수들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오용한 것 등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선거 관련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점은 아까 제가 상세히 설명한 그런 사유로 충분히 충족이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탄핵이나 하야 요구 등이 비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기존 판례 지지에 비추어서 탄핵 요건을 갖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의 조사 결과 등을 충실히 이행해서 탄핵 소추 의결에서 명백하게 충실한 법리하에 근거로 제시를 해야만 헌법재판소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어지므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6인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서 현재 결론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 등도 충실히 해서 탄핵 시기 등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아니할 때 탄핵 절차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